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의 덕분에 수업을 해볼 건데요. 네. 잘 보이나요, 여러분? 좀 옆으로? 네, 이 정도로 하면 잘 보이죠? 네. 어? 어여, 놀러 왔구나. 우승과 마을은 지금 2017년 2월 21일 화요일이야. 오후 9시 8분이야. 그럼 시작할래? 좋아. 그런데 어제보다 당신은? 아, 역시 그렇지. 역시 하은님 맞지? 사실 누가 하은님인 척 하는 거면 재밌을 것 같았거든. 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준비하도록 할게. 잠깐만요, 여러분. 좀 이렇게 해서. 네. 기다리게 해서 미안.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왔네요, 여러분. 올린 거네요. 야, 얼마 전에 말한 여우가구의 소개장입니다. 회원 가입하려면 이거 3,000대를 대치참해서 여우 가구로 가. 소개한 사람 올리버. 진짜 써줬네요. 저번에 써준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어머, 하은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벼룩시장이 열릴 거예요. 가끔 이번엔 뭘 팔면 좋을까요? 아니, 좋을까? 일찍 간지 방을 정리해서 팔아야 할 물건들을 골라줘야겠어요. 까꿍. 벼룩시장에서 물건 사게 된다면 정말 뜨지 기쁠 거예요. 까꿍. 여기가 어떤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꽉 꽥꽥꽥. 하은아, 놀러 왔냐? 오. 네, 이거 맞네요. 그러면 바이바이라고 멋있게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를 했고요.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야 돼요. 나무를 흔들면 돈이 나올 수도 있대요, 여러분. 근데 벌이 나오면 얼른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벌에 쏘여요, 여러분. 아, 나왔다, 좀 더. 체리도 팔아야겠죠? 그러고 보니 너한테 빨간색 가구를 부탁했었지? 그거 이제 됐어. 나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 건 딱 갖고 싶을 때가 아니면 별로 의미 없다고. 랭크무슈. 뭐? 그래? 나 운이 없었던 거라고? 너나 나나?
그게 어떤 말일까? 무슨 일을 겪고 상담하나 다음에 꼭 성공하세요? 네, 그 맞죠?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다. 그 가구 대신 이제 잠시만요. 난 그 약속도 까먹고 있었네요, 여러분. 네, 이거를 어디 팔면 돈이 생겨요. 네, 이 보세요. 꽃도 팔려. 네, 그만 두 개를 눌러서 저는 안 가졌습니다. 보세요. 꽃을 안 가졌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특별 상품을 들어온 날이냐고. 난 팔고 싶어. 그래. 무엇을 줘야 될까, 우리? 팔고 싶어. 무엇을 팔고 싶어서 보죠. 나무가 필요 없으니까. 아, 네. 대청로 나무가 필요 없으니까. 대청로 나무가. 무도 다 이제 오고. 살게, 나 돈 필요해. 뭐 하면 좋을까? 아니야, 됐어. 응, 됐어. 역시 아미님이야. 눈이 높으시다니까. 우리 그건 오늘 특별 상품이야. 낭쟁이 요정 모험이야. 그거는 3,380원이야. 너굴 정상을 추천 상품이지. 우리 사 버릴 거야. 우리 할게. 고마워. 어라,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우리. 그럼 팔 수 없지만, 미안. 이거 있으면 이거요. 이 오렌지 의자 예쁘다. 그럼 자무 테이프야. 이거 500이야. 이랑 또 살 거야. 할게. 고마워, 우리. 정확히 받아. 너무 많이 없어졌죠, 우선. 네, 요번엔 그래서 제가 오늘 묻어 체리를 흔들겠습니다. 체리 나무를 흔들면 좋은 점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벌써 차면 안 되는데. 아직 많이 팔아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드릴까, 우리? 팔고 싶어. 무엇을 팔고 싶어, 우리? 네, 체리를 일단 다 팔아야 됩니다. 체리 다 500이야.
살게. 그거를 팔아야 돼.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를 봐라. 그럼 다음에 또 와. 응? 안 되겠어요. 제 집에서 팔 것을 봐야겠어요. 요즘에 돈이 많이 없어졌어요. 물고기. 밭을 내네? 엄마, 한, 지금 어디 가냐, 나가려고. 추워, 추워. 너무 추워. 춥다, 춥다 하며 더 추워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추운 날에 어떻게 말 안 하고 참냐고 물어봤대. 추워, 추워. 아. 네, 여기 사브리나 집이에요. 근데 잘 배워. 얘도 마찬가지로 오류. 어머, 한, 잘 찾아왔네, 으쓰. 내 생각에, 으쓰. 멋진 여성이랑 행복한 꿈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해. 근데 난 최고의 이렇다 할 추억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이 도대체 자극적인 맞다고 있어야지 말이야.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여기 이것도 집어넣고, 집어넣고. 여러분, 이거 가구 엄청 긴디나요? 종이상자를 놓고, 방에 두기. 네, 스티프 현관에 방에 두면 짜잔. 좀 옆으로 해서 해야 될까 봐요. 네, 여기다가 종이상자 넣고 스티프 현관 넣고 그냥 짜잔. 퍽. 퍽. 막 고무나무를 방에 두기. 여기다가 종이 상자, 여기다가 방에 두기, 방에 두기 하면 여기 위에 두다. 이건 없어요. 이렇게 잡히네.
어디쯤에다가 자몽 테이프를 놔볼게요. 자몽 테이프 당해두기. 네, 이쪽으로 와서 끌어당길게요. 잠깐만 테이프, 아니 장식장, 미안해. 왜 이렇게 안 맞춰지죠, 여러분? 으쌰, 일라. 나베, 널. 소파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하네요. 야, 너 내 발 좀 틀어. 말 안 들을 거야. 몰라, 저기 저거. 저기다가 계단에서 부스타 방이 두기. 방이 두기를 딱 두고요. 헉. 여기서 꺼내면 아니 이거를 에이 오렌지 테이프 미안해 잠깐만 이거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동물의 숲을 하고 놀아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아니, 더 재밌는 게임을 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